스톤컷. 네, 안녕하세요. 스톤컷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4K 그리고 18K 그리고 백금의 특성을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주얼리를 구매할 때 재질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품마다 잘 어울리는 재질도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신가요? 또한 특성도 모두 다르니 이번 기회에 알고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선 14K와 18K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4K와 18K는 모두 합금입니다. 합금이란 순금과 알로이를 함께 녹여 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순금보다는 좀 더 튼튼하며 제품을 제작하기에도 더 쉽답니다. 여기서 알로이란 은, 구리, 아연이 배합된 것입니다. 14K는 순금 함량 58.5%, 18K는 순금 함량이 75%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10K나 12K, 20K, 22K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금 비율이 14K와 18K인 것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악세사리용으로 10K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 22K도 많이 사용합니다. 14K의 장점은 합금이 많이 되어 강도가 좋습니다. 잘 휘지 않아요.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물론 기스의 모든 금속이 잘 난답니다. 14K보다 18K가 기스가 덜 난다는 말이 있는데 잔기스가 나는 건 똑같습니다. 18K의 장점은 순금 함량이 높아지면서 전성과 연성이 좋아져요. 자, 장점은 다이아를 세팅한 후 충격 흡수가 좋기 때문에 스톤을 잡아주는 안전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순금 함량이 높아짐으로써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분이 좋죠. 그럼 다음은 백금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어른들은 화이트 골드와 백금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화이트 골드는 14K와 18K의 백금족 원소 중 하나인 로듐이나 팔라듐을 금 위에 색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금이 백색 옷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백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약자로 PT, 영어로 플래티넘입니다. 이건 도금이 아니에요. 화이트 골드는 단면을 잘라보면 속이 노란색입니다. 근데 이건 단면을 잘라도 안쪽까지 모두 화이트 색상이라는 거예요. 백금이 깊게 들어가면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백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듐, 팔라듐이 있고 이 외에도 텅스텐, 루티늄, 이리듐, 오스늄 등등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로듐과 팔라듐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할 때는 팔라듐을, 도금을 할 때는 로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재질마다 어울리는 주얼리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14K나 18K 합금은 데일리 주얼리나 결혼반지, 커플링에 어울립니다. 편하게 여기저기 부딪혀도 잘 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이아 반지에는 18K나 백금, 플래티넘이 스톤을 잡아주는 안전성이 좋습니다. 충격 흡수를 잘 해주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도 스톤이 튀지 않고 스톤을 잡아주는 발부분이 찌그러지며 오히려 스톤을 잘 잡아줍니다. 저희 스톤콧이 사랑하는 테니스 팔찌나 이터니티 링은 스톤이 여러 개가 일률적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서는 14K나 18K가 분명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팔찌에 들어가는 장식들 또한 14K나 18K처럼 합금이 좋습니다. 백금은 다 좋은데 조금 물러요. 오히려 순금 성질과 조금 비슷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로는 빵점입니다.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톤이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흡수를 잘하는 안전성이 좋고 도금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색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화이트 골드 합금은 도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색이 조금씩 벗겨져서 노란색이 나옵니다. 또한 희소성이 좋죠. 다만 단점은 제작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구매할 땐 비싸고 다시 판매할 때는 환급성이 14K 가격보다 덜 나온다는 거. 오늘은 주얼리 재질에 대하여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콧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